오늘 준비한 영상은 정말 오랫동안 찍어보고 싶었던 영상이에요. 대차이. 와 진짜 크다. 어떡해. 어디 갈 데 없어. 나 기키 싫어. 어떡해. 여러분 안녕하세요. 키키입니다. 키키. 여러분 제가 사실 막 옷을 엄청 잘 입는 스타일은 딱히 아니다. 그죠? 그래도 옷에 대한 어떤 욕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둘씩 챙겨 입다 보니까 요새는 어디 가면 약간 옷 잘 입는다는 막 댓글도 달리고 저는 약간 좀 재미라고 생각해요. 옷 입는 거, 화장하는 거. 오늘 보여드릴 거는 제가 마침 임신을 했고 더 이상은 기존에 갖고 있던 옷들로 제 일상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그 옷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요. 자 일단 바지 이렇게, 그 다음에 원피스는 이렇게나 많이 제가 갖추게 됐습니다. 제가 여러분 인부복을 따로 안 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한 3-4개월 입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 제가 MC를 볼 일들이 생겼는데 제가 갖고 있던 기존의 옷들을 자크를 반만 잠그고 입어봤어요. 그때 당시 바지예요. 이렇게 잠그셨어요. 이렇게 하면 안 잠기니까 열고 다녔던 거야. 여기 내리면은 뭐 그렇게 티가 안 날 수 있어요. 조금 뒤로 갈수록 더 멋있는 옷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실까요? 35.5입니다. 57.2. 이거 옷 무게를 빼주셔야 돼요. 한 200g 빼주신다 치면 57. 자연에서 온 것 같은 내추럴한 스타일 이런 거를 되게 추구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찾게 된 게 Another Stress였어요. 맨 처음에 짜잔, 이게 제가 인부복 용도로 처음으로 샀던 거예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인부복스럽지 않죠? 일단 제 원래 사이즈보다 M짜리를 샀거든요. 그랬더니 몸에 딱 핏하면서 부담스럽지 않게 딱 떨어지는 느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재질 자체가 약간 골덴이에요. 골덴. 목라인 이렇게 입혀주고 목걸이 하나 해주고 이렇게 입으면 되게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쁘죠? 임신해서도 내가 약간 드레시하게 입을 수 있다. 우리 오드리 헵번 언니처럼 이렇게 예쁘게 입을 수 있구나. 사실 블랙이다 보니까 굉장히 슬림해 보여요. 이게 뭐 임산부라고 해서 굳이 슬림해 보일 필요 없지만 배가 나온 거에 대해서 살짝 적응이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걸 입고 제가 친한 지인 결혼식에도 한번 갔다 왔습니다. 라인을 되게 예쁘게 살리는 느낌이에요. 이거는 제가 이제 에이세컨즈에서 산 옷이에요. 이번에 나온 옷인데 이게 79,900원이었을 거예요. 이게 이제 화장실 가면 대량 난감룩, 배도 살짝 보호가 되고 그러면서도 내 간지는 다 지키는 그런 임산부 룩이 되는 거예요. 바지 안 맞기 시작하면서부터 아 나 계속 이제 잠옷 같은 것만 입어야 되나 싶어가지고 살짝 우울했거든요. 딱 맞았습니다. 제가 또 모자를 좋아해요. 체크 무늬거든요 이거.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모자 쓰면 약간 좀 꾸민 느낌 나. 근데 제대로 약간 잘 꾸민 것 같은 느낌. 이 구역에 최강 임산부인 거지. 이렇게 포인트 딱 주는 거죠. 근데 저는 얘는 좀 아쉬워요. 왜냐면 얘랑 재질이 너무 똑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얘를 벗고 이건 에이세컨즈 사용 모자인데 외관 딱 각이 딱딱 저어져서 예쁘다. 이거는 에이세컨즈, 이것도 에이세컨즈예요. 오 괜찮다. 이것도 괜찮네. 제 생각에 베스트. 처음 입은 거는 지금 벌써 베스트 나왔어. 어떡해? 어떡해 여러분? 어떡해? 아니 진짜 연기 안 해도 돼. 배경하고 잘 어울린다. 색깔도 흰색, 초록색에 속이 흰색, 검은색 옷에 임장군지를 사용했어. 분석하냐? 아니 진짜 예쁘네. 네 예쁘지? 응. 그리고 이 바지 오빠가 골라준 거잖아. 사실 좀 아 그치. 저 진짜 기대 1도 안 했는데 오빠가 골라왔는데 진짜 예쁜 거예요. 이거 샀는데 와 이거 대박이다. 더 사도 예뻐. 예쁘다. 이렇게 땡큐. 이 바지가 어떻게 잡았냐, 얘는 여기를 배를 이만큼이나 잡아준 옷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까지가 이 라인을 사실 내려줄수록 바지가 여기가 이쁘게 나오긴 해요. 왜냐면 이걸 만약에 너무 높이 입잖아요.
그러면은 여기가 이만큼 올라가니까 되게 다리가 두꺼워 보여요. 그때 얘를 낮춰서 이렇게 입어야 된다. 추워졌기 때문에 가디건 하나 다 걸치면 돼요. 갖고 계신 거 남편 거 아무거나 입으시면 됩니다. 근데 한 가지는 이게 맨살 닫고 있는데 지금 겨울용은 아니고 뭐랄까 야실야실한 실크 같은 느낌이에요. 예민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살짝 허벅지 쪽이 간지럽더라고요. 그 부분은 저만 그런 걸 수 있지만 한번 또 생각해보세요. 딱 모자 한번 딱 써가지고 이러고 다니면 되겠죠? 깝치면 안 되나? 한 세 번까지 참고 보시면 좀 생길 거예요. 그때 포인트가 약간 살짝 요거 Y자치 밖으로 얘 나와서 같이 접어주면 좀 그렇게 예뻐요. 그냥 여기다가는 운동화 같은 거 신어주면 되네요. 대학생 같은 느낌. 대학생이 약간 이러시더라고요. 아, 시간 나왔어. 저는 이런 느낌 되게 되게 좋아합니다. 이렇게 바지만 바꿔줬어요. 어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밴딩이 돼 있어요. 이걸 입는 순간 진짜 신세계다 싶었어요. 그 전까지는 바지를 막 이렇게 잠고 다녔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싹 감싸주는 느낌이 너무 좋은 거예요. 다리도 되게 얇아 보이고 일반 그냥 옷 같은 거예요. 햄피텐 이 바지 퀄리티가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뉴트럴한 바지가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이면서 여러 가지로 연출 가능해요. 한 가지 더 이 햄피텐에서 산 게 있는데 어떡해? 나 진짜 예쁘다. 여러분 어떻게 하죠? 이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게 배를 딱싹 감싸주니까 되게 예쁘거든요. 살짝 파여있어서 전체적으로 약간 시원해 보이는 이 느낌을 좋아하지만 뒤로 한 번 더 입어도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딱 덮어주면 이쪽 면은 좀 덮어지거든요. 안에다가 와이셔츠를 이렇게 챙겨 입으면 진짜 예뻐요. 좀 살짝 기니까 여기 아까 그 포춘쿠키 부분도 가려지면서 이렇게 뉴트럴 톤으로 쫙 일치시켜서 한번 주문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키키 홈쇼핑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딱 입으면은 완전 한겨울에도 괜찮은 거예요. 이렇게까지 입으면 배를 가릴 건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 배는 이게 오히려 패션을 더 돋보이게 하는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입으면 또 청바지랑 또 잘 어울리는 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접어서 입어주면 또 되겠습니다. 저는 겨울에 오히려 이런 연한 라이트진 입는 거 멋스럽다 생각하거든요. 이 청바지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여분의 끈이 더 있어가지고 제가 배가 더 커지면 조절할 수 있게끔 단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삭까지 입을 수 있는 청바지다. 겨울에도 이너로는 반팔 많이 입으니까 후줄그레하지만 이런 반팔 하나 입고 정말 다행인 게 전신이 살이 찌지만 한 군데 안 찌는 게 있어. 머리. 머리는 살이 안 쪄요. 그래서 모자는 새로 사 안 사도 되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모자까지 딱 쓰고서 그 쇼츠 패딩 하나 입고 다니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다니면 되겠다. 거기다가 팜스 하나 신으면은 그냥 싹 끝, 게임 끝이지 뭐. 난 내 배를 보아라. 난 내 배를 보아라. 요 배를 줘라. 난 배가 나왔다. 이 정도로 뮤비까지도 찍기엔 무난한 옷이다 라는 설명. 그 다음에 원피스를 제가 후딱 보여드릴게요. 알겠죠? 얘는 좀 부담스럽게 보일 수 있지만 이렇게 주스별 사진으로 이렇게 찍기에는 굉장히 멋스러워지는 옷 같아요. 하객룩으로 입기에도 좋게끔 이 위에 따로 입는 게 나왔어요. 보시면요 옷감 자체가 되게 좋아요. 여기가 골덴인데 되게 괜찮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느낌으로 여기가 이렇게 시스루가 돼 있으면서 예쁜 거.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있다면 굳이 찾은 건데 여기가 이렇게 그냥 고무줄로 딱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이 살짝은 좀 옷 전체의 퀄리티를 좀 저렴해 보이게 만들지 않나. 근데 이런 거 저만 아는 거니까 아까 그 벨트를 여기다가 하시면 살짝 신고서 다녀도 예쁠 것 같고 사진 찍을 때는 더할 나위 없이 예쁠 것 같으니까. 여기 딱 트여있네. 저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제가 딱 이제 여름에서 가을 살짝 넘어가는 시기였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 시기가 여러분 패션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조선시대 이후로는 가장 임신하기 좋은 시기다. 왜냐? 되게 아방가르드하고 약간 에스닉한 옷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냥 기성복 자체도 임산부에 입으면 딱 되는 느낌으로 나와요. 잠옷 같으면 또 되게 예쁘게 나와요. 일라인이라고 하는 신세계 자체 브랜드에서 만든 옷이거든요. 옷감을 되게 좋게 써가지고 이게 이런 소재예요. 환절기때 딱 입기 좋은 옷이에요. 세일을 했는데도 한 22, 3만원이었나? 막 이 정도 됐는데 남편이가 크게 사줬어요. 근데 제가 왜 이거를 그래 나 이거 살게 했냐면 이게 아까 그 옷이에요. 같은 옷이에요. 이게 안쪽 면이거든요.
근데 이게 리버시블로 나온 건 아니에요. 여기 뒤에 태그가 있었어. 여기 태깅이 있었거든요. 떼버리고 이렇게 입은 거예요. 주머니가 그래서 없어요. 이 안쪽 색깔 너무 예뻐가지고 저는 이거를 20만 원짜리의 값어치를 충분히 할 것 같다. 이건 기성복이거든요. 뭐 늘어나거나 하는 옷은 아닌데 꼬임이 되게 예쁜 거예요. 그래서 샀어요. 그리고 이거는 임신 안 했을 때도 입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 쇼핑몰 이름은 헤이메이였는데 이게 되게 싸게 팔았어요. 한 3,000원 안쪽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아예 같이 샀어요. 제가 커리어먼 스타일의 룩도 좋아하기 때문에 이거를 아까 그렇게 입어도 되고 약간 좀 한절기 때는 이렇게까지도 입을 수 있다. 이 옷의 마감 자체의 퀄리티는 사실 그렇게 좋진 않아요. 이 소재나 이런 것도 나쁘지 않은데 다 정리돼서 나오진 않았습니다. 또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이게 되게 잘 풀어져요. 이렇게 풀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아쉽다. 마감과 이 마지막 이 벨트를 잡아주는 조임이 굉장히 약하다. 또 제가 이 옷감 자체를 한 4만원 이하 돈으로 살 수 있었다는 거는 너무 좋기 때문에 임신 후에도 참 잘 입을 것 같아. 이렇게까지 딱 입어주면 또 이제 무난한 하깅룩처럼 또 완성이 될 수가 있겠죠? 짜잔! 이거는 완전히 인부복 사이트에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의 동선으로 입을 수 있게 잘 디자인되어 있어요. 살짝 뭔가 무미건조한 느낌 살짝 있어요. 위에 코트를 잘 매치를 하시던지 아니면 모자로 하나 포인트를 딱, 그죠? 이쁘죠? 그 임신을 하시면은 아무래도 이쪽이 좀 이렇게 커지고 좀 그러거든요. 활동하고 이러다 보면 여기가 막 약간 이렇게 돼요. 이렇게 살짝 이렇게 더 잡아주는 뭔가 핀이 있거나 제가 스스로 좀 장착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하나 있거든요, 제가. 막 엄청 괜찮진 않지만 이 모자 빼볼게요. 뭐 나쁘지 않네. 그래서 약간 이런 식으로 연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원래는 허리에 맞던 건데 지금 여기 가슴이까지 와 있습니다. 심플함을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되게 추천합니다. 여러분, 대망의 마지막 옷이에요. 야! 이것도 인부복 사이트에 샀고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너무 만족한 옷인데 색깔 때문에 샀거든요. 색깔이랑 이 옷감? 여기가 다 사각라인인 것도 마음에 들고 이 옷감 자체가 어쨌든 좀 따뜻한 느낌을 주는 것도 굉장히 마음에 들고 입고 다니니까 되게 마음에 들고 제가 159인데 약간 살짝 남죠, 발목이. 딱 이 정도 남는 것도 뭐 저는 귀여운 것 같아요. 그 복고풍 그 경성시대 느낌의 약간 서혜지 씨 느낌이 살짝 나는 것 같아요. 배가 원래는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사실. 제 배가 이 옷을 입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 같이 보셨는데 어떨지 모르겠어요. 좋아하시는 옷이 하나쯤은 있지 않았을까 싶고 제 영상들 중 가장 큰 규모의 원웨이였어요. 뷰티 크리에이터 분들, 패션 크리에이터 분들 저 갑자기 존경하게 됐습니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네. 저와의 패션 콜라보를 혹시 원하시는 크리에이터 분들 혹시라도 계시면 연락주세요. 패션은 뭐다? 내가 재밌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희규와 득되는 시간이었길 바라고 여러분 끼익!